어디서부터? 여기서부터 안 썼잖아, 지금. 선생님이 써놨다는데, 못 봤으니까. 선생님이 써놨다고 여기 글씨도 써놨더만. 거기서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봐도 없죠. 여기 집주까지 썼었거든, 저기에. 근데 여기서부터 안 썼다고, 내가. 그러니까 이거를 써주시라고. 엄청 많이 썼는데, 그때. 이렇게 썼어요, 그거 사진에 다 나와 있어서 그래.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. 그때, 여기에 또뭘 하셨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그래서 싹 치우면서. 지금 저기 또안 넣고 그냥 글씨가 욕심나서 가져가셨나 봐. 너무 글씨를 예쁘게 잘 쓰셔가지고. 남아있잖아요. 아무리 찾아도 없지. 서울 와서 저렇게 한 건데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. 한 사람들이. 이게 물이야? 그거, 아까 그게 물이었잖아. 난 저기 비닐이 있는 게 저긴 줄 알았더니 물인 줄 알았더니, 이게 물 맞아. 에이, 너 써놓고 보니까 잘 썼네. 잘 썼어. 오랜만에 쓰는 거 치곤 잘 썼네. 그래,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요. 원래 솜씨가 있는 저 사람이야, 저 자체는 되게 사람. 역시 잘해. 아니, 원래 잘 하잖아. 그래. 그래서 맨날 안타깝더라고. 그래서 우리 그 학장님이, 우리 송 선생님은 관리식으로 뭘 해주세요. 이랬는데, 좀 기초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, 봐봐, 아프고 뭐하고.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계속 병원 다녔어요. 이제 다시 할머니 가는데 시작하고 좀 시작을 해야지 내가. 할머니 가는데 가이라고 그랬어. 없어요. 여기를 잠깐만요.